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요번 노션 활용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구독자분이 질문을 주셨던 내용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구독자분이 질문을 주신 것은 어떤 거였냐면은 현재 이제 노션에서 여기서 이제 태그의 개수를 같이 한번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냐라는 부분들이고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이 노션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엑셀처럼 그런 데이터베이스 기능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쪽 결과들을 같이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이 이 노션의 꽃인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그 개수, 이 태그의 개수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한 가지 좀 꼼수를 합니다. 꼼수보다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답이 맞는지요. 그래서 혹시나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한번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저희가 요거 이 태그에 대해서 이 표현하는 것들은 여기 프로퍼티스 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태그를 체크를 하시면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페이지로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저희들이 속성 값들을 하나씩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속성 값 추가한 것을 나중에 또 여기에서 밖에서 이제 보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dd Properties를 가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뭐 카운터나 그런 것들은 없고요. 이 아래 이제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원래는 이제 롤업이라고 해가지고 요것이 뭐냐면은 이제 데이터, 다른 쪽에서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이제 카운터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건데, 이 태그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그런 데이터 형식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못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수식을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수식이에요.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이 여러 가지 속성 값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나중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 내용 같은 거를 쓰다 보면은 여기 있는 것들을 엑셀처럼 이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가져오는 예, 그런 수식들입니다. 사실 요게 명확하게 이렇게 막 설명해주고 하는 그런 문서들이 없어서 외국 문서들이 이제 공식 문서에서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사실 풀로 이렇게 한국에서 참고할 만한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꼼수를 좀 부렸냐면은 이제 레스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조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스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길이죠. 길이요. 예, 길이 값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태그 쪽을 클릭하시면은 이게 태그를 정의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도 이게 태그에다가 어떤 것들을 이제 태그의 이 현상을 가지고 와서 이 태그에 있는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요거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도 찾은 거예요. 사실 찾은 건데 얘가 어떤 말이냐면은 이 태그에 있는 값들, 요 태그에 있는 값들을 가져와서 여기 있는 것들 보면 저는 글쓰기 그다음에 노션 일상인데 사실 요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한테는 안 보여지지만은 이렇게 어떤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쉼표 예 그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죠. 보통 태그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것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 자, 좀더 크게 보면은 바로 요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 태그라는 것들 안에서 요런 정규화 표현식을 사용합니다. 이 정규화 표현식을 사용하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규화 표현식 사이트에다가 적용을 시켜주면 애제에서 이렇게 어떤 쉼표에 있는 그런 모든 문자열, 예, 모든 문자열, 쉼표 전까지죠. 이 모든 문자열들을 현재 이렇게 골라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4개 정도가 이제 골라낸 거죠.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태그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요 3개를 골라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길이 값을, 예, 재는 거죠. 예, 결과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 값들을 임시적으로 이제 별표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길이 값을 이제 레스로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나왔던 것들이 이제 3개이기 때문에 그 3개에 대해서 길이 값들을 체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3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추가를 할까요? 우리가 뭐 메모, 예, 메모라고 이렇게 치면은 여기 보면은 4라고 또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션 같은 경우는 에버노트나 그런 거하고 달리 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에버노트의 꽃이죠.
예, 꽃입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지금 현재 이 바깥에 있는 페이지에다가도 프로퍼티스를 한 다음에 이 우리가 추가했던 걸 이렇게 추가하면은 4개, 3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개수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리스트 형식으로 본다고 했을 때도 여기에 추가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태그의 개수들이 옆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같은 필더에다가 넣기는 안 되겠죠. 예, 전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질문 주신 분이 뭐 요것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쁘게 이제 표현한다면은 뭐 어떻게 또 이쁘게 어떻게든 표현을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태그에 대해서 개수들을 구하는 것을 구했고요.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어떤 물품들을 구입을 했거나 그랬을 때 물품이 얼마나 재고들이 많이 팔렸는가 이런 개수들은 다른 이전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필드 값들을 가져와서 또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합하는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데이터베이스 그런 중급 과정을 다룰 때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